3개월 구독권 팟빵 애청자 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KG 이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KG 이니시스는 전자결제 회사인데 네, 차트를 보니까는 뭐 네. 코로나를 다 극복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 회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전자결제 서비스 PG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PG 시장 점유율 자체는 한 그 19년 말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한 22.9%로 지금 현재 2위 국내 시장에서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자회사로는 일단 KG 모빌리언스라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외에도 KFC 코리아, KG 에듀원인 FMB 사업과 교육업을 영위하는 그 각각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에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먼트 사업부가 약 71.4%, FMB가 21.9%, 교육이 6.7%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워낙 업황도 좋고 온라인 결제액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페이먼트 사업부 비중이 올해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그 네. 결제액이 어떻게 네네. 증감이 되느냐 이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동향은 어때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PG 사업부가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액이 동사의 실적의 키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월별 온라인 그 쇼핑 결제액 추이를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매년 그 YOY로 거의 한 15% 정도의 지금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해서 월별 그 온라인 결제액이 최고 사상치를 찍었습니다. 그 물론 그 최고액을 찍은 그 기저에는 일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온라인 위주의 쇼핑을 그 쇼핑 비중이 올라갔고, 이를 비롯해서 뭐 배달앱이던 이커머스든 이러한 그 온라인 이러한 그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온라인 결제액이 지금 현재 15% 정도 증가를 하였고, 연간으로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20% 가까운 성장률을 올해도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네. 뭐 그 실적들하고 같이 또 볼까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매출액은 1조 124억 원으로 YOY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35억 원으로 YOY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성장 배경에 이러한 성장에 대한 근거는 일단 그 올해 동사가 온라인 결제 확대에 따라서 PG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별도 기준으로 이 PG랑 밴 사업뿐만 해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PG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파르게 성장 중에 있고, 이외에도 동사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자회사 FM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FC가 지금 올해 원래 KFC 형태가 직영점으로만 운영을 했는데 올해 지금 가맹점 확대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내부 비용 통제를 위해서 KFC가 지금 뭐 사람을 인건비를 좀 축소를 하고 무인 뭐 키오스크를 확대를 하는 등 이런 비용 통제를 통해서 지금 19년도도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약간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사의 또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토 서비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가 지금 현재는 그 주요 사업이 PG사인데, PG사들이 지금 현재 동사뿐만이 아니고 뭐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뭐 한국 사이버 결제 또한 지금 오토 서비스의 확대 중에 있는데, PG사들이 이제 이러한 오토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은 그 PG라는 이 개념 자체가 온라인 결제할 때 가맹점 대표로 해서 이제 결제 처리를 카드사한테 대신해 주는 건데, 이러한 그 온라인의 이제 성장에
성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를 하면서 오토 서비스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토 서비스가 약간 저희 그 매장을 가보시면 뭐 QR코드를 모바일로 인식을 해서 이 모바일로 이제 주문 결제까지 되는 이러한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 그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오토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매장 그 점주 입장에서도 일단 수익성이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그 현재 그 오프라인 가맹점들이 이러한 오토 서비스를 지금 도입하려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오프라인 시장의 그 성장세는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토 서비스가 이제 동사의 또 중장기 모멘텀 중에 하나로 설령 지금 현재 올해 같이 뭐 온라인 결제액이 가파른 성장을 지금 현재 지속을 하면 좋겠지만 내년은 또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PG사들의 뭐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온라인 결제액이 감소를 하면 PG사들의 실적도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는데 이제 PG사들이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뭐 오토 서비스도 확대를 하고 신규 사업을 그 확대를 하면서 그 온라인 결제액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가 지금 뭐 온라인 결제액이 좀 감소하더라도 오토 서비스라는 이 오프라인 이제 수익성 있는 그 신규 사업을 이제 출시를 하고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매출액이 물론 매출액이 뭐 온라인 쪽에서는 좀 감소를 해도 이쪽에서 메이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KG이니시스 독점인가요? 아니요, 전자결제 시스템은 지금 시장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네.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23% 정도로 지금 MS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동사도 한 22.9%로 MS 2위고 3위가 LG U+가 그 지금 한 22.7% 정도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위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시장 상황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저기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오토 서비스 같은 걸 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상황인가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예, 일단 뭐 투자 포인트하고 또 못한 얘기가 있으면 같이 좀 섞어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그 일단 올해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 그 결제액 증가에 따른 그 PG 사업부의 성장성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또 F&B 사업부라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KFC가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하였고 올해는 좀 더 그 수익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자회사들의 호실적과 본업의 호실적이 겹치면서 올해는 역대 최대의 그 매출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가 그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온라인 결제액은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 그 언택트 소비를 좀 증가를 언택트 소비의 그 비중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온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동사가 올해 성장이 물론 가파르긴 하지만 내년에도 이게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오토 서비스라는 그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동사가,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 PER 기준으로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PER 한 18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그 실적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동사의 물론 밸류에이션이 한국 그 사이버 결제보다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있지만 디스카운트를 고려를 해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피어 대비해서는 저렴한 구간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성장성 측면에서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저렴해서 바텀 하방이 좀 경직되어 있는 KG 이니시스도 상당히 매력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전자결제 시장은 한국사이버결제와 KG 이니시스 그리고 LG 플러스 그 3자가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과점 시장이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과점 시장이면 또 담합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정부 정책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무조건 정부 정책이 정부가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담합을 한다고 해서 뭐 통신 3사들 하는 짓 보면 아 예 맞습니다. 전자 결제 3사들도 뭐 네. 거기 또 LG 오플러스 껴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